쫓아다닌 건 아니고 병세 오빠가 그냥 사귈래 이제 뭐 이런 거. 그게 좋아하는 거지 사귈래까지 갔는데. 아 병세 형이 저기 트렁크에다가 자기 전재산 다 싣고 다녔다며. 큰 쇼핑백 3개. 그때 당시 5만 원짜리가 없을 때니까 만 원짜리가 막 가득 있었지. 아니 나보고 그 돈을 보여주면서 내가 막 깜짝 놀라. 무슨 돈을 여기다 다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관리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프로포즈다. 완전 프로포즈네. 내가 나쁜 년 같았으면 그때 쇼핑백 하나는 내가 챙겼겠지. 근데 경실이 언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윤석 좋아해, 이윤석. 이윤석이 언니 좋아했고. 아 정말? 서른도 오빠도. 아? 이영춘님이. 아유. 그냥 서른도 씨는 그냥 한마디도. 아니 뭐야 이거. 얘기하는 서른도 형은 또 왜 나와. 무슨 얘기야. 아니 내비 줘봐. 아니 운동 얘기해도 돼요? 아 다 지난 35년 전 얘긴데 야 국가 기밀도 30년이면 풀려. 그러긴 하죠. 풀린다니까. 이거 이 얘기 뭐 다 지난 얘긴데. 나는 영춘이 오빠 트로트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본명이 이영춘 씨죠. 참 이경 씨를 좋아했다. 어 진짜? 너무 이쁘다. 아유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가발 괜찮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저작권이가 얼마야. 저작권. 아 얘기 안 난다. 윤석이 너 누나 진짜 좋아했잖아 그래가지고. 윤석이는 너무 귀여운 게 뒤늦은 시간에 이렇게 문자가 와. 누나는 제 마음속에 첫사랑이에요. 뭐 이런 게 와. 걔 술 취했을 때 나한테도 카톡 오는데 형. 누나는 근데 원래 코미디언으로 들어왔지만 연기도 많이 하셨죠? 아유 완전 연기자지. 누나 그 파일럿이란 드라마에 나갔죠? 어, 파일럿 MBC 드라마. 드라마. 아~ 드라마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 드라마. 그때 당시 최고 드라마였죠. 맞아, 맞아. 뭐 대단한 일이냐? 아, 전에도 만들었잖아, 울트라라이트. 황석규잖아요. 와, 드림이 형. 현실아. 와, 와. 시니어 스튜디오였고, 서클. 시니어 스튜디오가 뭐냐면, 보참. VIP, 인기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승무원 중에는 이성을 잃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같았다고 사인을 해달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 Welcome this way, please. 어머, 진짜 나오셨네. 아니, 어머, 어머, 사람들 씨 아니세요? 이경수 씨 때문에 까메오 출연하셨네. 불편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눈빛은 진심입니다. 사무장 우미식이라고 합니다. 네, 미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네. 그때가 아마 수아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였을 거야. 옛날에 누나 그 도루묵 여사 할 때 그때가 이경실의 가장 전성기는 맞잖아요. 그렇지. 그때 그 심은하도 나왔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있었다는 사람들은 다 나왔지. 지금 BTS. 그럼, BTS. 그렇지. 아, 그렇지. 나온 거지. 그러네. 최투종 형 나도 춤추고 막 난리 났잖아. 제가 한번 해주시면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언니 그 누나 이거. 영월파이브. 무슨 소리야? 진짜. 아 음악도 없이 이렇게 추라고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알아. 어디 있어? 이게 뭐 하나 지금. 근데 경실 언니가 사실은 KBS에서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맞아. 오랜 MC였죠. 맞아. 진짜 한 시대 콤비를 많이 했네. 그때 그 체험 삶의 현장. 휴대폰 위에 앉아 계셨지. 와. 그래. 전성기 때. 옷을 딴 만큼은 원 없이 흘려본다. 아이고. 아이고. 배용준. 아, 네. 진짜 고생한 얼굴이다. 아니 근데 진짜 저 때는 체험 삶의 현장이 진짜 빡셌어요. 그냥 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스타 아니면 진짜 못 나갔어. 당시 맞아, 최고의 맞아. 스타들만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 핑크인지 노조의 고객이 방대고 있어. 핑크리면은 지금 뉴진스 아이브 나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 나는 기억에 나는 게 처음 삶의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응. 최민식 씨가 하수처리전인가? 진짜 엄청 빡센 거였어. 진짜 다 떠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거 눈치꺼기 막 그런 눈치꺼기 같은 거. 네. 그게 네. 와, 막 얼굴을 막 쓰더라고. 최민식 씨는 기억을 할까 이거? 그렇죠. 참이 그에게 주는 잊지 못할 사랑의 선. 저 때는 담배를 피웠어. 저기서 담배 일 마치고 저 담배 한 모금요. 네. 꿀 마셨어요. 내가 간판 청소인가 뭔가 했을 거야. 간판 다는 건가. 높이 4m 고공에서 오늘 일은 시작되고 공포의 외주를 닫기. 이거 조혜련 씨가 했다고요? 14m 꼭대기에 까치 동상 목욕시키기에 나섰다. 난 그런 것도 닦아주. 제가 그냥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깁스. 기분 써야 돼 진짜.
근데 저 프로그램에서 연락 오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수가 왜냐면 너무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영광이었죠, 영광. 거기 나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 정말 맞아. 행복한 거죠. 아. 그러니까 와, 그때는 진짜 그걸 한 번씩 다 했어. 누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네요. 그래. 타임머신 타고. 이제는 뭐 명수랑 경실 언니도 자주 만나면 되겠다. 같이 만나야지, 같이. 같이. 장기리 만나. 아니, 아니, 누나는 집도 나도 가고, 같이 또 만나고. 그래.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럼, 이 언니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줘. 그저께 알았어. 갑자기, 언니, 그저께 갑자기, 그저께 갑자기, 한우를 박나래가 보낸 거야. 너도 받았구나. 언니도 갔어? 2플러스로 왔던데. 2플러스로 왔던데. 아이 박나래 우리 집에서 50m밖에 안 되는데 안 되겠네. 야 전화해봐 전화해봐. 내가 전화해? 아 나 기분 나빠서. 아 나 이거 딸인데. 박나래 집에 우리 집에서 50m밖에 안 돼. 아 이거 가깝잖아. 하동구 살잖아요. 여보세요? 어 나래야. 아유 선배님. 이번에 그 한우 보내준 거 너무 고마워. 아유 아니에요. 근데 너 박명수한테는 안 보냈더라? 박명수가 아래 그 산대매. 선배님 이웃사촌이죠. 야, 야. 예? 야, 우리 집 니네 집에서 50m인데. 야, 만약에 니네 집에 한우가 오면 나가는 길에 놓고 가도 되는데. 너 동네 소문 안 좋게 낸다. 아, 동네 소문을 왜 안 좋게? 아니. 야, 근데. 전현무 전현무 보내는지 전현무? 안 보내? 아니, 안 보냈어요. 딱 두 분한테만 보냈어요. 딱 두 분한테. 박나래 씨가 진짜 친한 사람한테 안 보내요. 장난, 장난 그런 거야. 너 죽여버린다. 너 전화번호 전화한다. 보냈나? 내가 보냈었나? 야. 예? 앞으로 연락 안 될 거야. 끊어. 끊어, 끊어. 뺏어. 나래야, 전화 끊자. 인연 끊자, 인연 끊자. 인연 끊어. 이제 연락 안 할래, 이제. 뭐 나만 죽어, 씨. 화났어, 화났어. 저걸로 삐졌나봐. 아니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약간 삐진 것 같은데. 안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항상 네. 우리 집을 거쳐서 나가요. 그것도 운전석 옆에 우리 집이. 아. 그러니까 지가 문만 열고 던지면 가대요. 그렇죠. 던지면 가는데 맨날 그냥 아하.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 너 두고 보자 내가. 내가 쓰레기 니네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야. 도장하는 복수가 쓰레기 갖다 놓는. 어차피 뭐 재활용이니까 뭐 상관없는데.